그마저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으십니다.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참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거다. 여호와께서 모든 아참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. 아니 목사는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한디다.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노름과 거룩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이르러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집에 들이라 하시도다.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복되었며 일곱 번 단련한 은 같으되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. 기아라니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에 아군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거다. 10편 12편 말씀. 아멘. 언제나 방울 같은